교수님과 교수님들 모두 자리해 주셨고요.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천사 감독 한재희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는데 감독님 인사 말씀 조금 더 길게 해주시죠. 아, 네, 오늘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네, 더 떨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연 배우님도. 네, 안녕하세요. 주영영 맡은 박수연입니다. 아니, 말하다가 갑자기 친구들 눈이 망쳐가지고 네, 오늘 재밌게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지 역할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경 배우님. 안녕하세요. 성희를 연기한 신경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두 번째 보신 분 계세요? 전주에서 보시고 벌써 이렇게 좀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 그 스태프분들이랑 또 가족분들 오셨다고 했는데 소개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네. 네, 그 감독님이 혹시 호명해 주시면 잠깐 자리 들어가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저희 태권도부 주장 역할은 김혜나 배우님. 네, 저희 주영 엄마 역할은 최정화 배우님. 네, 성희 엄마 역할은 이승현 배우님. 배우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저희 제작부의 김희규 배우님 DP에도 나오셨던 김희규 배우님. 너무 쑥스러워지는데요? 네, 성희 아버지 역할의 정희태 선배님. 정희태 배우님. 네. 같이 나가셨나 봅니다. 저희 교장선생님 역할의 오민혜 배우님. 오민혜 배우님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담 역할의 황미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 좋은 제목 쓰게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라는 시집 시인 김은비 작가님 오셨거든요. 김은비 작가님. 어디 계신가요?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운드, 너무 좋은 사운드 만들어주신 고아영 믹싱 기사님, 그리고 폴리 같이 해주신 은솔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일 고생 많이 하신 저희 연출팀 조감독님, 천유진 조감독님하고 안지영 인물 조감독님. 네, 어디 앉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서석규 배우님. 네, 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자 역할은 손예원 배우님. 네, 앉아주세요. 저희 분장팀, 분장실장님하고 분장팀장님. 네, 저희 태권도부가 여기 다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금주 배우님, 박지현 배우님, 추선우 배우님. 네, 그리고 조명으로 되게 고생 많이 하신 상무님하고 석영님. 네, 끝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 호명 안 하셨는데 우천사 팀이다 하시면 손 들고 인사해 주셔도 돼요. 저희 그 태권도 코치 역할의 양지일 배우님. 아, 네. 오늘 원래 그 김영목 배우님도 참석을 준비하시기로 했는데 촬영이 급하게 생기셔서 네, 어제 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못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함께 해주신 거의 기분시다에 가까운 맞아요. 자리에 전주에서 오신 분들 빼고는 다 오셨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단합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아, 네. 지금 촬영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저는 오늘 극장에서는 처음 봤고 영화는 두 번째 봤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수연 배우님 머리 때문에 적응이 좀 어렵긴 합니다. 좀 긴 시간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화랑 또 다른 배우님들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 보시는 두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말 인간의 오만 감정들을 다 느끼지 않으셨을까. 정말
5,6,7정이 다 들어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영화 속에서 벌어진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감독님.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별별 일들, 그리고 오만 가지 감정들이 다 벌어지는구나.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소식 들고서 기대했던 관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담쟁이 이후로 또 감독님 작품이 선보인다는 거에 손꼽아서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박수현 배우님과 이유미 배우님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는 정보를 들은 분들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영화 보면서 충분히 만족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소개 안 한 배우님이 한 분 계셔서. 네. 아, 했나? 손예원 배우님 했나? 하셨어요. 아, 네.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트라우마가 되셔가지고. 네. 이 작품의 시작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화의 시작은 제가 담쟁이로 전주영화제에 갔을 무렵에 이 원작을 쓰신 이제 작가님께서 시나리오를 저한테 주시면서 연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왔었고, 그 당시 시나리오 원작은 조금 더 사회 드라마에 가까운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 시대 90년대를 다룬 사랑 영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랑 영화로 좀 고쳐와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작가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말 많이 좀 달라요. 아주 몽글몽글한 청춘 영화였다가 뒤에 가면서 저 관객들이 숨도 못 쉬는 거 저도 앉아서 느꼈거든요. 물론 저 뒤에 우리 악역을 너무 잘 연기해준 양재일 배우 계셨지만은 그 뒤에 거의 스릴러잖아요. 공포 영화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있는 복합 장르물을 감독님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인공들이 오늘 다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수현 배우님 이렇게 본격 멜로물 또 처음이죠? 네. 어떠셨어요? 본격 멜로물 본격 멜로물에 함께하게 된 소감. 그래서 저한테는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영화 했을 때 이 둘의 사랑이 되게 잘 와닿는 게 1번 목표였고,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그 아무튼 주영이가 마음이 점점 진행되는 게 관객분들에게 정말 잘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감독님한테 처음 제안받을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밝은 캐릭터고 사랑 얘기보다 캐릭터를 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역할과는 정반대의 역할인데 굉장히 좋은 역할이다 라는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시나리오 보셔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시진 않으셨어요? 아, 저는 좋았죠. 저의 즐거운 모습만 나오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뭐 그때도 말했었는데 포뇨 같은 아이다, 사랑을 하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즐거운 친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수현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하고 밝은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끝날 때까지 온몸에 멍이 가시지 않는, 마음이 너무 아픈 캐릭터기도 해요. 박수현 배우님 팬들은 박수현 배우님의 A부터 Z까지를 다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예지라는 역할 연기하시면서. 저는 예지 캐릭터 하면서 좀 평상시에 언니 많이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도 꼬신 것 같던데요? 아, 좀 제가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캐릭터 자체는 그렇게 막 밝고 막 그런 친구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장난을 최대한 적게 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집중하려고 했었고. 네,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금도 꼬시려고 했다는 말씀 하시자마자 여러분들 그 영화 중반부에 해변 키스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테크닉이지 않아요? 눈도 안 감아요. 네. 박수현 배우님 떨리시지 않으니까 저는 막 떨리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리고 저 씬을 찍을 때 특히 둘이서 막 얘기를 속닥속닥 하고 저한테는 디렉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으면 좋겠었어요. 어떻게 키스를 하고 어떤 순간에 뗐다가 할지는 이제 유미만 알고 있고,
수현이 정말 몰라서 나오는 그 리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감독님 왜 디렉팅 저한테 안 해주세요? 너는 모르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유미 배우님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감독님의 그런 지령을 받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신나 있었어요. 언니가 얼만큼 놀랄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그게 화면에 고스란히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카메라가 배우들에게 찍고 있는 배우들에게 매혹당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 장면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축이죠. 이 슬픈 사회 드라마의 서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신기환 배우님 사실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사랑도 없고 고통만 있는 금메달까지 따야 되는 이 역할 처음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점 좀 어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감독님께서 미팅을 제안해 주셨을 때는 원래 다른 역할로 제안해 주셨어요. 어떤 역할이셨어요? 일단 주영 예지 일단 열어두고 저를 만나셨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못하게 되었었다가 근데 그때 처음 뵀었을 때 어떤 역할이 제일 와닿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성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이게 사정이 있어서 안 됐다가 나중에 뒤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촬영이 가까이 거의 왔을 때쯤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들어간 기억이 있어서 이제 태권도 부원분들은 이제 한 달 전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계셨는데 저는 조금 짧게 들어갔어서 그 태권도를 해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그 다른 분들에 비해 또 저는 국대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연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근데 언제 촬영이 된 거죠? 저희가 재작년 9월, 10월에 촬영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세기 말에 사랑과 청춘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사실은 그 종말이 온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에서 만날까가 되게 중요한 영화의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1999년도가 아니면 좀 불가능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촬영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픽스가 된 상태인지도 궁금해요. 처음 이제 작가님한테 원장을 받았을 때 90년대 초반이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종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랑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게 뭐 99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말 지구 종말이 오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를 연인끼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99년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우천사라고 줄여서 부르시는데 제가 요즘에 정신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우천사 주부이가 있다고 그 메모장에 했는데 우천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상태가 되었나? 우천시가 뭐지라고 잠깐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영문 제목도 기가 막혀요. No Heaven But Love. 정말 강렬한 래퍼의 사랑 노래 같은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아마 이 제목을 개봉할 때까지 또 많이들 기다려주실 것 같고 개봉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지금 배급사가 정해졌고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화력을 보여주신 만큼 개봉 때까지 뜨거운 사랑과 성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이랑 대화를 같이 나눠보기 전에 배우님들께 공통적으로 감독님 포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종말이 온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에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너무 슬픈 질문인데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때까지 감독님 있을 겁니다. 일단 생긴다면요. 저는 종말이 온다면 그냥 저는 만나러 오는 순간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영상통화 계속 하자고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요. 저는 좀 달콤한 대답을 드리려고 드린 질문인데 T입니다. 완전 T세요. 네. 너무 T적인 답을 해주셨습니다. 수현 배우님 MBTI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저는 완전 NF여가지고 지금 이미 머릿속에서 재난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고 만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울 것 같은데요? 네, 안 만나고 네. 안 만나고 뭐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걸 보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우선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만나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네. 눈물 흘리신 것 같아서 더 여쭤보지를 못하겠어요. 안 울립니다. 네. 유미 배우님 어떠세요? 그냥 똑같
똑같은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유미 배우님도 티세요? 아니요. 티는 아닌데. 아 F인가요? 감독님 빼고? 네. 네 F입니다. 네 그럼 신기한 배우님. 아 저도 머릿속에서 이제 재난을 다 그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만나야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만나러 가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고민이 됩니다 아직도. 아무도 홍남보다 앞에서 만난다는 사람 없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심리 테스트 있대요. 그게 종말에 맞을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이거나 제일 싫어하는 장소래요. 되게 신기하죠. 티로서는 지금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천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끝나고 되게 할 말 많은 영화잖아요. 롯데리아 가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주시고 집이 끝나면 또 오손도손 도란도란 영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는데 네. 태풍 조심해서 올라가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게 90년대 시대적 배경이 영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찍으실 때나,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다 어려웠고요. 이게 예산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실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스태프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찍을 수 없는 영화였고 그래서 미술 소품이나 의상 같은 데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시대에 있는 것들이 바뀐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려고 로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주영집이나 성희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집을 구해서 도배장판에 싹 다 하고 가구부터 해가지고 네, 다 미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미술이나 의상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특히 그 배우님들 의상에서 우리 주영 배우님 퍼스널 스트라이프를 계속 입고 나오시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줄무늬 옷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막판에 줄무늬가 아닌가 했는데 되게 큰 줄무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이유미 배우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미유미의 앰버서더시잖아요. 아 저렇게 화보 같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아무 옷이나 걸쳐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그 되게 영화는 힘들고 슬픈 장면인데 벨트가 저렇게 스타일시한 이상한 좀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주영이네 집에 걸려있던 벽의 액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었는지 사랑이라고 또 대문짝만하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알같은 요소들이 감독님 신경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이 주촬영지죠? 사실 아니에요. 어디에요? 네, 저희가 뭐 익산, 공주, 인천, 뭐 서울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관객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네. 혹시 배우님들 각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씬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신기한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배우님 너무 지금 재난 상황 같아요,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제가 먼저 지목당 해서 저는 우선 바다 씬을 가장 예쁘게 생각하는데 그 씬 찍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희 약간 현목 배우님이 오늘 같이 못 오셔서 너무 아쉽지만 배우님 거기 어디 바다예요? 아 그 저희 다 같이 뛰어놀 때 바다 저희 동막해수욕장이라고 인천에서 아 인천에 지역이 어디 바다냐 제가 그걸 놓쳤네요. 인천 동막바다? 네네네라고 합니다. 예. 그곳에서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현목 배우님이 너무 재밌게 이끌어주셨어가지고 그날 저희가 하루종일 그 이모지 로케를 촬영을 했나? 하다가
지쳐가지고 바다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연령대가 고등학생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모래바다 바닥에서 뛰는 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푹푹 꺼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점점 지쳐가는데 했는데 이제 현목 배우님께서 또 이제 하하하하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얘들아 우리 일하는 거야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너무 웃어 얘들아 웃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영화 속에서 신기한 배우님 정말 세상에 아무리 딱 찍은 에이스 카리스마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귀여운 허당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너무 팬분들 많아질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미 배우님 지금 떠오르는 신 어떤 신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많죠. 근데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건 잠깐 넘기고 저도 바다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노력했으니까 제가 말을 꺼내고 싶진 않지만 참 노래방 씬을 많이 노력했어요. 노래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네, 좋아했어요 그 씬. 근데 지금은 너무 창피해요. 아마 나중에 개봉하고 뭐 1만 관객 돌파 이런 거 되면은 노래 불러달라는 관객들 많을 것 같긴 해요. 조금씩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레슨을 시작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수현 배우님 앞에 두 씬 다 너무 좋으니까 다른 씬을 얘기하자면 저는 커튼 앞에서 같이 얘기 나누는 씬? 네, 거실 씬 되게 좋아해요. 거기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그 뒤에 우당당당 거기도 너무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때 그 아마 40대 이상인 분들은 너무 아시는 노래일 텐데 영화 속에서 BGM처럼 안 쓰고 정말 둘이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감독이 음악 활용을 하셨어요. 처음이었어요라는 노래가 나오고 혹시 그 노래 부르신 분 아는 분 계세요? 이거 알면 정말 나이가 나오거든요. 네, 고은경 배우님이자 가수님의 데뷔곡이고 또 이게 너무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그 선곡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월 음악 감독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이제 주영이의 테마처럼 주영이의 첫사랑이니까 그 노래가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네, 가사가 처음이었어요. 나에겐 친구보다 보고 싶고 엄마보다 소중한 아주 직설적이죠. 네, 아주 직설적인 사랑의 장면에 깔리는 곡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그 배우님들이 말씀해주신 장면에는 안 들어갔지만 뭔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빵을 먹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넣을 때 뭔가 주의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그 장면을 넣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뭔가 전달하고 싶었다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화 원작 시나리오를 받고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됐어요. 원작에서는 지금보다 수위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셌었고 그래서 연출팀을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여자분이셨는데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이런 폭력을 당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배우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합의를 맞춰서 할 것인가를 미리 프리 때부터 어느 정도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뭐 폭력 장면이 있으면 현장에 꼭 액션팀, 무술팀이 꼭 상주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찍었고 그리고 이게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거나 막 그런 시선은 아니되 그 시대 폭력에 대한 그 내리폭력에 대한 경각심? 근데 저게 저는 저 시대에만 저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시나리오를 바꿔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 뉴스에 그 체육계 내 성폭행, 폭행 이런 사건 뉴스가 여전히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도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어쨌든 최대한 뭐 주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좀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놓치진 않고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우리 객석에 앉아계신 양재희 배우님 역할이 너무 컸잖아요. 정말 지독한 악역인데 배우님 혹시 괜찮으시면 영화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드셨고 그리고 객석에서 영화 보셨는데 어떤 소감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그 영화랑 실제 구분하는 관객들이니까 나가면서 뭐 때리거나 이러지 않으실 겁니다. 아, 네, 너무 내 가슴이 아팠어요. 때리면서도 뭐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저는 오늘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영화 보고 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몇 번째 보는 거여서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양지혜 배우님 실제로 되게 여리시고 네, 그때 촬영 때문에 살도 한 거의 10kg 벌크업을 하시고 굉장히 노력해서 촬영에 임해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주역인 김연아 배우님 계신데 김연아 배우님 이번에 프레이드 시네마에서 특별전까지 하셨던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마이크 또 다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배려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김연아 배우님 관련한 어떤 에피소드는 이제 실제로 주장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현장에서도 이제 태권도 부원들이 산만하거나 뭔가 촬영에 딱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제 해주더라고요. 집중하게. 네, 그래서 감사했죠. 그 김현목 배우님과 김연아 배우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네. 두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있으실까요? 제일 앞쪽에 계십니다. 저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영화를 보게 된 게 제일 뭔가 좋아하는 친구가 예고편을 저한테 주입시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인 발견이라는 노래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영화에서 노래방 씬에서 왜 애인 발견을 선곡하셨는지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 번씩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노래방에서 부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그 가사들이 굉장히 주영해 보고 하는 가사들 같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 노래를 선곡하고 미리 이제 자우림 분들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플러팅송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소리 조금만 들고 계셔주세요. 아, 네. 먼저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이제 감독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예지하고 이제 주영이 서로 마음을 확인할 때 뭔가 뭔가 동성을 좋아하면 어쨌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지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그 예지 이모와 어머니의 그런 사연을 통해서 뭔가 어렸을 때 그런 케어에 대한 인식을 좀 영향을 받아서 일부러 그런 거에 거부감 없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런 과정을 일부러 넣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서 그 뒷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고요. 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영이 첫사랑이 아니고 이미 뭐 여러 명의 예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한두 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네, 연애를 이미 해왔던 친구고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연 설명이 예지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동성애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고충이 항상 나오는데 그것조차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영이 굉장히 단순하고 본능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직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과정을 빼게 됐습니다. 감독님 그런 거를 정말 다 일부러 생략하신 것들이 드러나는 게 해변에서 진실게임 할 때 이미 예지가 얘기해주잖아요. 나도 처음 아니다 뭐라고 약간 좀 못을 박아줘서 더 또 호기심을 느껴요 우리 주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쉬운데 현목 배우님이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빨리 버려? 약간 갑자기 지은이랑 러브짱 같은 거 하고 그 중반부부터 싹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원래 초반에 더 많았어요. 막 맥도날드, KFC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덕후예요? 아, 그렇군요. 네. 김현목 배우님 어쨌든
그 중반부까지 너무 많은 활력을 주셔서 오늘 자리하지 못하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또 다른 네 이쪽 가운데 쪽에 계세요. 손을 조금만 들고 계시면 뒤에서 전달 드릴게요.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기한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사랑도 돋보이는 영화지만 되게 우정이 많이 좀 저한테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예요. 근데 성희 입장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가 어쨌든 또 다른 내가 아닌 새로운 베프라고 볼 수 있는 사랑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정 외에 아무 마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내가 우정,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아니라 베프 친구의 감정으로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나 말고 또 다른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한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캐릭터를 구축해가면서 주영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많이 쌓아갔었는데 그게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머니도 저희 가족의 분위기도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압박감을 많이 주는 집안이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주영이라는 존재 자체에 저를 그저 그 사랑으로 봐주고 친구로 변치 않고 대해주는 그런 마음들에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주영이 외에 친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열린 친구도 없을 거고 그래서 아까 질문해주셨던 맥락에서처럼 주영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도 한치의 의심 없고 이상한 점 없이 아, 너 그렇구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오케이. 파이팅! 뭔가 이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그때 친구를 두고 약간 그런 비리 같은 뒷돈이 오고 가고 이런 분위기도 분명 알았을 텐데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챙겨주고 저를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고 그런 마음이 더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님의 해석이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성이 너무 바쁘잖아요.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 사랑해라 너는 사랑할 정신이 있어서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이 가운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고생하시면서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밤쟁이에 이어서 레즈비언 영화를 또 만드셨는데 지난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약간 비극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영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행복한 레즈비언 영화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만들었고 뭐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삶은 비극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 담쟁이라는 영화는 사실 멜로라기보다는 그냥 마케팅이 멜로로 됐지 사실은 되게 가족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작품은 담쟁이를 보시고 사람들이 너무 뭐 매운맛이다 뭐 너무 비극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조금 행복한 영화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 만들게 된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첫사랑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아련하지 않나요? 지금 첫사랑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루어진 거 맞고요. 네. 상처받은 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보시고도 뭐 비극적이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 로맨틱 코미디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제는 퀘어 영화를 또 만들기보다는 좀 행복한 다른 가족 영화나 뭔가 저는 범죄 액션을 하고 싶고 요즘 미팅하면은 뭐 다른 사랑 영화 없냐는 그런 팬님들 많으신데 저는 다 죽이는 거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 이거 저희 그냥 행복하게 이 작품 안고서 기억 속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본 쪽인데 배우님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보고 나서 소감이. 그래서 실제로도 마지막 씬에 임하는 마음이 달랐고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만났다, 너무 좋아 막 이런 마음이었다면 유미는?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가 봐요. 저는 살짝 영혼 같은 느낌이 있길래 뭔가 어떠한 주영이의 어떤 환상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연기를 하긴 했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신기한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대본 읽었을 때는 해피엔딩처럼 읽었었고 근데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그 이모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어서 저는 해피엔딩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한번 거수는 저희가 오늘 관객분들한테 확인을 해볼까요? 나는 엔딩 해피엔딩으로 봤다. 손 한번. 확인하죠. 내려주시고요. 확신의 새드엔딩이다. 비슷해요. 역시 대한민국은 TYF가 공존하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갖고 만들었어요. 이게 결말에서 확실히 해피엔딩, 확실히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둘이 사랑한 그 기억만으로 이들한테 굉장히 행복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 드물게 나오는 나레이션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레이션에서 좀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든 나는 너를 찾아간다는 그 말이 꼭 그 앞에 있는 게 환영이더라도 이거는 이미 주영이가 확신을 이 사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F끼리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져 있으면 더 마음이 아련해지고 애틋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영이는 어떻게든 찾아낼 거예요. 예지를. 어떤 머리를 하고 있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계신가요? 네, 저희가 네 아직 시간 좀 넉넉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또 손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 선택하시게 된 계기 다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수연 배우님부터. 우선 전화를 주셔서 제안을 받았었고 줄거리 설명해 주시고 사랑 이야기도 있고 사회 영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제목이 아까 오셨었지만 제목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강렬한 한 방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주저하는 거 없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찾으셨대요, 주영 역할에. 네. 그래서 머리마저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네, 유미 배우님 어떻게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이랑 첫 미팅을 했을 때 그런 얘기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동화 같은 걸 본 느낌이고 되게 그 주영이랑 이제 예지랑 그 집에서 그 창문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읽을 때 뭔가 그 빛이 느껴지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좀 그 장면에서 딱 느껴져서 그래서 느껴지는 게 너무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지 캐릭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다 홀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궁금하기도 했었고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미 읽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나. 네, 신기한 배우님.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역할로 미팅을 진행했었다가 성희로 급하게 연락을 받고 하게 됐는데 시나리오 처음 읽었었을 때 약간 또래 배우분들이랑 할 수 있는 이제 청춘 이야기라는 점이 저한테는 너무 설렜었고요. 그리고 그거 말하고 싶어요. 저희 안 돼요? 미팅 때 미팅 때 감독님께서 저를 설득을 해야겠다고 싶으셨던 건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싫다고
수현 배우님이 이런 거 싫다고 말하려다 마는 거 이런 상황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해도 돼요? 뭐지? 기현아 이거 너한테도 기회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홀려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손 좁혔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 통해서 신기한 배우님 이름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감독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마 감독님 입장에서 캐스팅에 뭐 120% 만족하시겠지만 이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이거는 확실히 청춘 퀴어 멜로라는 생각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했고, 그러려면은 두 사람의 합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얼굴의 합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격적인 합도 정말 이 주영과 예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두 분이 먼저 캐스팅이 된 다음에 이제 성희 역할은 현목 배우가 제일 먼저 캐스팅됐거든요. 그 세 사람과 또 친구처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담으셨던 본인의 배우들 매력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 하나만요? 너무 가장 큰 매력, 나한테 가장 크게 왔던 매력. 아, 저는 수연 배우는 눈빛이 너무 매력 있고, 그리고 순수함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또 굉장히 뭔가 다양한 감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뭔가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웃는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밝지 않은 역할을 많이 했으면 그런 것도 물론 잘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 극단을 내가 최대치로 끌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지 배우 같은 경우는 유미 워낙 예쁘고 그 진짜 홍콩의 천밀밀에 나오는 장만옥 배우님 같은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역할을 유미 말고는 또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미의 예쁨을 온전히 담아낸 그런 작품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가 또 해보고 싶었고, 성희 기환 배우 같은 경우도 기환이의 매력을 끌어내준 작품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환이도 굉장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친구고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번에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성희가 촬영 때 그 촬영 준비하면서 감독님 제가 새벽에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새벽에 한번 전화가 와서,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기분을 처음 느끼는데 제가 성희로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배우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기현 배우님 그 새벽에 전화하셨던 갑자기 왜? 뭔가 되게 감각 이상한 감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약간 태권도 씬들 앞두고 있을 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성희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큐 촬영을 한데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감각이 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묘하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수현 배우님 태권도 연습하면서 안 힘드셨어요? 저는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정말 큰 부담감 없이 그냥 맞는 거 열심히 맞자 생각하고 보호구 열심히 착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또 주영 입장에서 나는 메달은 딸 순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빨리 버리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좀 연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영이가 그래서 열등감이 없고 친구를 대할 때 꼬인 게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정도가 크지 않은 그냥 일상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친구인 건데,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볼래 하고 태권도 했다가 더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니까 제가 그거에 완전 몰입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친구와의 우정이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맺어졌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배우님도 예쁜데 캐릭터도 예쁘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들. FP네요, 그쵸? 그 예지는 유미 배우님, 이 주영이 어떤 매력에 가장 그렇게 혹했을까요? 저는 주영이를 봤을 때 촬영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거, 너무 순수하게 저를 바라보는 이 언니 도대체 뭐지? 아 근데 정말
주영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그렇지만 배우 언니도 너무 순수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 순수함에 홀린 것 같아요. 진짜. 짠.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쪽에 계십니다. 네, 사이드 쪽에. 우선 영화 진짜 잘 봤고요. 그 저는 그 예지의 전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초반에 잠깐 잡힌 장면에서 이제 예지가 맞나요? 그 자기 소리 같은 거에 그냥 없다 죽는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많이 안 풀린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과거를 가졌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만난 이후에도 감옥에 간 이후에도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지에 대한 감독님과 배우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지는 삶에 의지가 있다 없는 사람이고 그 뭔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도소에 갔다라는 설정이 있었고요. 근데 주영이를 사랑하고 나서는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모를 만나서 교도소에서 면회했을 때도 그런 웃음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도 이모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 배우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저도 생각했을 때 예지의 그 영화에서도 이제 주영이가 막 이제 신고하려고 했을 때 말리잖아요. 어차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말을 했던 것들이 그냥 이미 예지로서는 다 그런 경험을 해봤던 이미 다 겪고 알고 있는 것들 그런 상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모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걸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뤘던 그런 친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주영이를 만났으니까. 네. 주영이가 찾으러 올 거니까. 언젠간 오겠지. 찾으러 올 거니까. 그리고 사실 영화가 90년대 후반에 기득권자들과 대치되는 여성, 퀴어, 그리고 전과자, 뭐 범죄자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되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감독님이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고 싶었다는 측면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렬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꼭 남겨주고 싶으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이 앞쪽에. 저는 영화 속에서 배우님들이 연기하신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는데 지금 집에 보니까 새 배우님들 실제로도 너무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와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에서 닮은 점이 있는 게 있는지 새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수연 배우님. 닮은 점과 다른 점 같이 얘기해 주시죠. 우선 감독님께서 주영이는 저의 성격적인 면이 있으면 그냥 엄청 밝은 면이 잘 부각되는 친구라고 해주셨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라고 하셨었어요. 저거 찍을 동안. 그래서 찍는 동안은 막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했지만 뭔가 생각 깊게 할 겨를이 없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감정에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점? 그런 점들은 비슷하다고 느꼈고 뭐 다른 점은 다른 점은 네? 머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점은 뭐 네 그거 아닐까요? 멍들면 난 아프다. 주영이는 아픔을 잘 못 느끼잖아요. 맞아. 다 옆에 도와주고 계신데. 네네. 근데 그 주영이의 나이대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거침없고 사랑하고 무섭지 않고 이런 도전적인 모습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살아가면서 점점 그런 면을 많이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유미 배우님은 어떠세요? 어렵네요 질문이. 예지와 제가 닮은 점은 저도 되게 혼자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지 또한 좀 혼자 많은 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친구, 좀 독립적인. 저 또한 좀 독립적인 친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장난을 많이 쳐요. 생각보다 좀 많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달랐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신기한 배우님. 저는 성희랑 좀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조금 우울이나 상처를 감추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다른 점인가요? 이제 다른 점은 다른 점은 저는 그렇게 뭔가 목표를 두고 제가 죽을 것처럼 괴로울 때까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아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멋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성희가 더 멋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 만드신 캐릭터 중에 누구랑 가장 닮으셨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촬영을 할 때는 성희였고요.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때는 주영이처럼 사랑을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예지랑 좀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고 사실 저희가 지금 관객과에 대한 시간 중에 안 한 얘기들도 많아요. 캐릭터들이 워낙 또 다양하고 아주 열연을 펼쳐주신 고수희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좀 어마어마한 기운과 또 그 시절의 이야기들까지 떠올리게 만드는 게 또 이 영화 속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무덤에서 이렇게 술 친구와 애인에게 따라주면서 건배하는 장면 엄청 찡하게 왔었거든요. 그 장면을 또 연기해 주신 게 고수희 배우님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 또 더 많은 배우님들과 함께 우천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 그리고 시절의 이야기들 기억의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머 프라이드 시네마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 자리 꽉 채워진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우천사 팀의 끝인사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서울 첫 상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끝나고 사진 촬영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오더를 하시는 게 어딨어요. 역시 티들이라 어쩔 수가 없죠. 수현 배우님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천사 하면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화거든요. 그냥 다들 보셨을 때 떠올리셨던 사랑을 한 순간만이라도 생각하고 돌아가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유미 배우님. 아, 네. 저한테는 되게 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동화 한 편 재미있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기한 배우님. 저도 좋은 영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 봤을 때 너무 좋은 영화라고 느껴지는데 관객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